일요일 아침. 여기 현장 나왔는데 예. 여기가 친환경 단지인데 엄청난 그 똥물이 섬진강으로 지금 그대로 흐르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장에 와 있거든요. 제보를 받고 바로 달려가 봤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세요. 주민 민원에 따라 곡성과 남원 관계자와 함께 업체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업체 측은 취재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 이 현장은 지금 여기 가보시면 여기 밑에를 보셔요. 아침에 모래로 이제 모래를 갖다 호도농당 깔아놨네. 묻어놨습니다. 저기서부터 흔들 내려와갖고 네. 성북역으로 흔들어가는데 이제. 폐기물 재활용 업체에서 흘러나오는 시커먼 폐수가 보입니다. 따따붙다가 현장에 나가기 전에는 상태가 더욱 심각했다고 하는데요. 토요일 내내 재활용 업체에서 흘러나온 폐수는 곡성군 하천을 따라 섬진강까지 유입된 상태. 팀장님이랑 들어올 때 설명을 여기는 지하수라고 아, 저 차보면 되니까 물 나오는 이 파이프를 이렇게 호스가 아침에 오니까 이쪽에 대지 있었어요. 대지 있었어. 취재진이 도착하기 전 지하수까지 사용해 폐수를 희석해 흘려보냈다는 건데요. 현장 곳곳에서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가득합니다. 시커먼 폐수를 머금은 흙이 잔뜩 묻어있는 포크레인. 곡성으로 폐수를 흘려보낸 업체는 남원시와 곡성군 경계에 위치합니다. 행정구역 상으로는 남원시 관할. 남원시의 업체에서 흘러나온 폐수는 곡성군의 하천으로, 그리고 하천을 따라 섬진강까지 흘러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남원시에서 허가된 사항이지만은 그 악취나 모든 것을 곡성군에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남원시에서 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저희가 받아볼 수 있는 과정입니다.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이곳은 원래 폐기물을 지렁이에게 먹인 후 친환경 퇴비로 만들어내는 재활용 업체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남원시에서 허가를 받고 운영 중인데요. 3년 전에도 폐기물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당한 바 있습니다. 당시 크게 문제가 됐지만 행정조치를 받고도 근본적인 개선은 되지 않았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인근 주민들의 몫이었습니다. 우리 마을에 냄새가 엄청 심하게 고통을 받고 있는 동네입니다, 이 마을이. 그리고 여름에는 또 파리 때문에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냥 저기 오고요. 심한 악취와 파리떼가 들끓어 주민들은 밥 먹는 것조차 구역이라고 합니다. 자식들과 손자들까지 방문을 꺼려해 주민들의 삶은 고립되고 있습니다. 지렁이 농장 건립이 추진되면서 환경오염과 악취 논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렁이 농장의 피해 사례는 급증하고 있는데요. 지렁이 농장에 지렁이가 없는 게 원인이라고 합니다. 이 제곱미터가 지렁이 마릿수로 보면 1만 수에서 2만 수가 항상 있어야 되거든요. 현장을 가보면 대부분의 농장들이 지렁이가 없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 왜 여기 지렁이 없습니까? 라고 하면 어, 땅속에 들어가 있지, 숨었어, 그래버려요. 말도 안 되는데. 그냥 딱 이렇게 제끼면, 그런 부직포나 이런 거 제끼면 가득해요. 실은 안 보일 정도로 많아요, 지금도. 그래야 개들이 먹죠. 흙이 안 보일 정도로 많아야 폐기물 정화가 가능하다는 업체의 이야기. 과연 문제를 일으킨 지렁이 농장은 어떨까? 며칠 후 남원시와 곡성군 담당자가 모두 모여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설득을 며칠을 제가 설득을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요. 그냥 저희들은 정원대 그냥 다음에 저는 저희들은 점검을 다 하면 어떻게? 아니 국성군청에서 어떻게 하시던가 그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해요? 이거 저쪽에서 허락을 해주는데 가는 거지.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남원시. 하지만 곡성군과 따따붙다는 한 시간 넘게 업체를 설득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허락한 대로만 골라요. 그래요. 내가 나온 데 그대로 내가 보여줄게요. 네? 5분만. 그래요. 그 이상 다른 데 찍은 것은 어쩔라요. 아, 저요 좋습니다. 다른 데 찍지 마시라고. 안 찍겠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흘러갖고 이러고 흘렀습니다. 이것만 보여줄게요. 네네. 전부 가세요. 이리 와요. 폐수가 흘러갔던 상황을 설명할 테니 그것만 촬영을 허락하겠다는 업체. 업체 말에 따르면 바로 이 공간이 지렁이에게 먹일 폐기물을 쌓아두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옆쪽으로는 도랑이 있었습니다.
좀 쌀 때 사서 놔두고 안에 건조장에 들어가서 섞어서 건조를 해서 그럼 이렇게 밥을 줘요 보통. 그러면 이제 건조장 같은 경우는 한 두세 달도 막 놔두고 그러거든요. 근데 가격이 쌀 때 톱밥을 왕개를 제가 싸서 놔뒀는데 그게 이제 진출수가 발생한 거죠. 이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양을 좀 많이 받아서 쉽게 말하면. 폐기물과 톱밥을 섞은 지렁이 먹이를 쌓아뒀는데 갑자기 비가 많이 오면서 일부 흘러내려간 거라는 게 업체 측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미 굴삭기로 걷어내져서 당시 상황을 파악하긴 어려운 상태. 그렇다면 이곳에서 지렁이는 충분히 키우고 있을까? 업체 측에서 확인해보라고 한 곳을 파보았습니다. 파리떼 사이로 지렁이가 있긴 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곳에도 지렁이가 있을지 따따붙다가 다른 곳을 파헤쳐보았습니다. 여기 한번 파볼 수 있나요? 많이 나올 때가 있고 덜 나올 때가 있는데 이렇게 잡아야 될게. 얘가 지금 아직 안 붙었을 거예요. 업체에서 파보라고 한 곳과 비교해 지렁이가 현저히 적습니다. 네? 지렁이가 있어요. 이제 올라오긴 올라와요 애들이 다. 여기 있어서 안 올라온다는 거죠? 그렇죠. 지렁이가 너무 없는데 과연 어떻게 허가가 난 걸까요? 그러니까 집에 점검을 하는 공무원들한테 매뉴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허가는 나갔는데 지도 점검을 해야 되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관할 소재가 아닌 곡성군에서는 업체를 관리할 방법도 처분할 권한도 없습니다. 대신 오염수 검사를 의뢰해 환경청에 신고할 예정입니다. 구의원, 시의원 뭐 다 모여 있으면 뭐냐고. 자기들 편에 서서 설명만 하지 주민들은 알 권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마을 사람들은 고통은 우리가 받으면서 누구한테 호소하나 할 데가 없어요. 섬진강과 하천습지 보전지역을 품고 있는 청정지역. 하지만 남원시 재활용 업체 때문에 환경은 계속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한 것은 위법 처리된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처분, 뭐 고발 조치를 해서 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남원시에서 발생한 사고에 애꿎은 섬진강 유역 주민들만 피해를 입는 상황. 관련법 개정이 절실합니다. 제가 촉구 건의안을 한번 낼 의향이 있고 또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전국구 의원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에게도 전체적으로 전국에서 촉구 건의안이 나갈 수 있게끔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환경 문제는 사후 대책보다 사전 점검과 관리가 훨씬 중요합니다. 주민들의 민원에 늘 귀 기울여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남원시와 곡성군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